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2+ 알파 단계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강화할 때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빠지지 않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 범위와 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은 현재 2단계에서 사우나,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화한 2+ 알파 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근본적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때마다 정부 예산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기 효과에 그칠 뿐더러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3차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지원금도 역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저희가 소상공인 앞에서 근본 연초에 얘기했던 해제 가능한 세제 지원이 가능한 모든 세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선심성 자금 지원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